그러니까 조미료 안 넣으면 맛이 없다는 건 정말 선입견이야. 그러면 단가가 굉장히 높을 텐데. 높지. 1년에 우리가 20억 정도 식대로. 20억 정도 식대로. 20억 정도 식대로. 밥값으로요? 근데 그 직원분들만 먹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 다 먹고 제일 중요한 게 연습생들이 여기 온 거야. 근데 나 연습생들이 너무 좋아하겠다.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부모님들은 믿고 우리한테 맡기는 건데 그 중학교 막 이런 성장기 때 옆에서 막 인스턴트 식품들 먹고 막 이런 거 어린애들이 그 막 다 너무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거야. 걔네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있는 건데 일부. 아, 물론 그건 진짜 축복이네. 그들 중에 데뷔 안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네. 최소한 여기에 와 있는 동안은 내 책임이잖아. 진짜 그건 연습생으로서 엄청난 축복이고. 그치. 사실 진짜. 데뷔 안 해도 저는 여기 와서 연습생 때 밥을 먹고 싶었을 거예요. 근데 여기 막 연습생들, 초등학생들, 중학생들 우르르 먹고 있으면 뿌듯하세요. 너무 뿌듯한 거야.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사소한 거에서 5% 10%씩 계속 확률을 곳곳에서 높여야 전체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.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. 내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휴가 중인 직원이 나와 있는 거야. 그 너 휴가 아니야 할 때 밥 먹으러 나왔다는 거야. 혼자 사는 애인데 너무 행복했어.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연예인들이 더 건강하고 동료들이 더 건강하면 우리 회사 결국 더 잘 되는 거잖아. 1년 20억? 지른 거지. 와. 이런 리더 없어요, 진짜. 지금